여기는 초분화 배추밭입니다. 지금 배추가요 40일 됐는데 이렇게 예쁘게 크고 있습니다. 저는 처음에 채비 줄 때 요소를 안 주고요. 요소는 정이 배추가 안 자랄 때 주는 것이지 처음부터 요소를 주면 키만 크고 배추가 맛이 없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저는 뿌리에 좋은 복합 비료를 줬어요. 채비 줄 때. 그거 한번 주고 지금 아무것도 안 줬는데요. 이렇게 예쁘게 알맞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좀 있으면 결구 시기가 되는데요. 결구 시기에는 또 물을 줘야 된다고 하시는데 저희 충남 아산 지방에는 물, 비가 자주 와가지고 물 안 줘도 되고요. 또 물을 줄 때는 작년에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줘서 키웠는데 동네 아주머니께서 이 배추가요. 물을 주면 한 번 주면 자꾸 달라고 한대요. 그러니까 버릇들이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비도 자주 왔고요. 그래서 물을 안 주고 한번 키워볼 생각입니다. 근데 지금 상태가 너무 좋고요. 지난주에 제가 미온을 탄 제가 물을 줄 때는 영양제를 섞어서 줍니다. EM을 타든지 미온을 타든지 해서 주고요. 그냥 물을 주지 않습니다. 영양제를 주고 이렇게 했더니 잘 컸는데요. 올해도 배추가 잘 자랄 것 같습니다. 지금 제 나이에 맞게 성숙하고 있습니다. 제 나이에 맞습니다. 너무 크다고 좋은 거 아니랍니다. 지금 아주 알맞게 예쁘게 크고 있습니다. 영양이 꽉 찬 배추가 될 것 같아요. 너무 이뻐요. 아우, 꽃송이 같이 그냥 아주 배추가 꽃송이 같이 이렇게 배추꽃 좀 보세요. 아우, 너무 이뻐요. 초보 이럴 때 자신감이 생깁니다. 전문 농가보다 더 잘 지었습니다. 초보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. 아, 너무 이쁩니다. 올해도 성공입니다. 너무 이뻐요. 여기는 전문 농가 아주머니 밭입니다. 제가 초기에 배추 심으실 때 보니까 요소를 그렇게 많이 주시더라고요. 그러더니 배추가요 지금 엄청 큽니다. 근데 이렇게 크게 자라는 게 좋은 게 아니라고 합니다. 아주머니 배추는 이렇게 무릎병이 왔습니다. 처음에 심으시고 추비 주실 때 보니까 하얀 요소를 많이 주시더라고요. 근데 그 요소가 키만 크지 요소를 줄 때는 잘 안 자랄 때 한번 주는 거고요. 그렇게 요소를 처음부터 그렇게 많이 주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. 그러더니 이렇게 커가지고요. 지금 배추가 커도 너무 큽니다. 제가 지금 재서 보여드릴 수도 없고요. 지금 거의 이파리 하나가 두 뼘 정도 되고요. 말도 못합니다. 아마 5층 석탑까지 되는 게 있습니다. 얘는요. 지금 5층 1층, 2층, 3층, 4층, 5층까지 이렇게 큽니다. 근데 이렇게 크다고 좋은 게 아니랍니다. 여기는 초분의 밭입니다. 배추가요. 지금 참 이쁘죠. 이렇게 적기에 심어줬고 제 적기에 맞춰서 이렇게 알맞게 크는 것이 좋은 배추라고 합니다. 배추가 맛있을 것 같지 않나요? 결구 시기는 좀 더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정도 크면은 아주 이쁘게 잘 크고 있는 겁니다. 참 이쁘죠? 병도 하나도 없습니다. 너무 이쁩니다. 이렇게 초보 이럴 때 자신감이 생기고요. 초보한테도 기술이 있답니다. 초보의 노하우 정말 인정해 줄 수 있죠? 여러분 화이팅 해주세요. 이렇게 시기를 맞춰서 적절하게 커야지 마냥 크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. 저희 배추는 굉장히 맛있을 것 같죠? 비도 요즘 자주 와가지고요. 물을 안 줘도 되고요. 이 배추가요. 또 전문 아주머니께서 말씀하시는데 물을 한번 주기 시작하면 자꾸 달라고 한대요. 그래서 물을 주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. 버릇을 들이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물 안 주고요. 비가 마침 저희 중부지방인데 자주 와줘서요. 물 안 줘도 될 것 같고요. 지금 너무 이쁘게 크고 있습니다. 너무 알맞습니다. 지금 제 날짜와 적기에 딱 맞게 잘 크고 있습니다. 너무 이쁘죠?
이렇게 예쁘게 커야지 배추 크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. 저희는 구름병도 하나도 없습니다. 저희 배추는 이렇게 예쁘게 크고 있습니다. 좀 있으면 이제 결과할 거잖아요. 너무 이쁘죠? 무슨 꽃송이 같아요. 배추꽃입니다. 저 배추꽃 너무 이쁩니다. 아, 초보 이럴 때 자신감이 생기고요. 정말 너무 기분 좋습니다. 힘이 납니다. 초보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.